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야심작이죠. 1대1로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번 포럼에는 37개 나라의 정상들, IMF 총재,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도 함께합니다. 중국을 포함하면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40명이 한자리에 모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을 했죠. 중국이 채무에 덫을 놓고 있다라는 비판을 돌파하고 G2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지 전 세계의 관심이 베이징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우 인터뷰 오늘은 중국 전문가이신 중국정법대학교 문희련 교수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아직 개막식이 시작이 안 됐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작됐나요? 네, 네, 네. 아, 9시, 그... 현지 시간 9시부터인데요. 예. 네, 지금 개막식이 이제 그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네. 조금 있으면 시진핑 주석이 개막 연설을 하게 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네. 중국 방송사들도 뭐 개막식 중계를 네. 생중계를 하고 있겠네요? 모든 방송사와 TV, 그다음에 라디오, 인터넷 방송까지 다 지금 생중계로 진행 상황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아침 8시부터 1시간 전부터 사실상 이제 그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집 방송으로 1대1로와 관련된 이른바 기원부터 해서 그동안의 성장 과정까지를 전부 다 특집으로 지금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개막식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1대1로라는 말을 제가 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긴 하고 청취자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 1대1로라는 건 이제 중국이 주도를 해서요. 전 세계의 그 무역망과 교통망을 연결하겠다. 그래서 경제벨트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1대1로라고 합니다. 네. 현재 지금 전 세계 이제 10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중국이 왜 1대1로라는 전략을 추진하는 배경이 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이제 고질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4대 과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와 설비, 생산, 공급이 그 실제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걸 말하는 현상인데요. 이런 4대 과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1대1로라는 전략 플랫폼을 태워서 이른바 이제 그 해결하겠다는 전략도 하나 있고. 네.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이제 압박하고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미국의 포위망을 돌파하는 구상으로 이른바 1대1로라는 전략을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학계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네. 그럼 지금 중국하고 1대1로를 맺은 주요 나라들은 어딜까요? 중국이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그 MOU를 체결한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렇죠. G7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그 1대1로에 참여한 유럽 국가이고요. 예. 1대1로가 처음에는 이제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유럽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보면 이제 그리스라든가 뭐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이 있고요. 러시아와 그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물론 아프리카, 이집트라든지 이제 그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남아로 넘어오면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동남아의 태국, 베트남, 그 스리랑카 등 총 100여 국에 지금 달합니다. 그 MOU를, 중국과 MOU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가요. 예. 이 1대1로 포럼이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그 2017년에 한 차례가 열린 바가 있었고요. 그러면 지난 네. 2017년에 열렸던 첫 번째 포럼과 이번 포럼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네. 일단 규모 면에서 크게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지난번에는 이제 130여 개국이 참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150여 개국이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참가하는 국제기구도 이번에는 90개에 달했습니다. 네. 규모가 대폭 늘어났고, 특히 이제 포럼에 참석한 정상들의 숫자를 보면 1회 때는 이제 29명의 정상이 참석을 했지만, 이번에는 3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8명이 더 늘어난 거죠. 네. 이게 이제 규모가 확대된 것 말고 또 다른 특징이라 그러면, 포럼 진행 방식에서 잠깐 변화가 있는데요. 아, 네네.
이번에는 이제 기업인들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추가가 됐습니다. 포럼이. 그래서 그동안 상징적인 어떤 수준에 머물던 그 정상 포럼을 각국 상공업계가 직접적으로 참고하고 실질적으로 연결시켜서 그 협력을 구체화하겠다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해보고 있는 건데요. 네. 그 참가했던 기업인들의 반응도 꽤 좋은 것으로 중국 언론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일단 뭐 규모적으로 봐도 이번 포럼에서 확실히 참가한 나라들이 많고요. 특히 뭐 최근 들어서 유럽의 참여도 굉장히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서방 국가들은 이 일대일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프로젝트 추진을 하다가 빚을 많이 떠안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서방 국가들이 이제 그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의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첫째가 이제 그 채무 함정 외교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원 식민주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일대일로가 중국의 패권 전략이고, 그 채무를 빌미로 해서 타국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른바 채무 함정 외교 아니냐라는 비난을 강하게 퍼붓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번 정상 포럼에도 불참을 선언했거든요.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자원 식민주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주로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일대일로를 비난하면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중국이 일대일로를 내세워서 자금을 지원하면서 아프리카의 이른바 원자재를 대거 이제 착취해가는 네. 그런 형태라고 유럽은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대일로가 걷는 부작용으로 두 가지의 비난의 측면에 있는 것은 분명히 보이고요. 네. 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패권 전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의 패권 저지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이 일대일로를 놓고 계속 힘겨루기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이 현재로서 우세합니다. 예. 그렇게 부작용이 사실 있는 건 사실인데 나라들이 그 실제로 그 일대일로를 참여한 나라들 내부에서도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어쨌든 포럼 규모도 확대가 됐고 일대일로에 참여하려는 국가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런 국가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저는 현실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번가바를 흔들면서 공세를 펼치는데 이를 못 본 척하고 뿌리치는 국가는 별로 많지 않을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돈이 자금이 모자라는 국가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이미 그 미국과 힘을 겨룰 만큼 그 전 세계 2대 경제 대국 즉 다시 말하면 G2로 부상을 한 상황에서 네. 이걸 중국이 대규모 경쟁력과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손을 내미는데 이를 과연 거부할 수 있는 개발 도상국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보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재작년에 재정 위기에 또 직면했던 그 그리스라든가 최근에는 체코 등 동유럽들도 사실 이제 중국의 지원을 제시하기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유럽은 그동안 굉장히 냉담을 했었는데요. 유럽 G7 국가 중에 처음으로 지금 이탈리아가 이번에 금년 4월 신진 국가 주석의 뭐 유럽 방문 때 그 MOU 일대일로 참여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강력하게 이탈리아 비난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 돈 앞에서는 장사 없는 그런 모양 아니겠는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 의구심을 국제사회 앞에서 좀 해소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포럼을 포함해서 뭐 이번 포럼도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중국이 이런 어떤 방향으로 일대일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 비판을 좀 돌파할 것으로 보십니까? 우리가 유심 있게 한번 봐야 될 부분은 이번에 정상 포럼의 주제가요. 네.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해 아름다운 미래를 열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대일로가 중국의 패권주의가 아니고 인류 전체의 공생 공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은 이번 포럼에서 이제 그 자꾸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채무 함정 외교에 대한 그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건 이례적인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내세워서 우리는 결코 이게 부채 함정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자원 착취가 아니다라는 점을 서방세계에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런 비판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번 포럼을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어제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푸틴 대통령이 이번 포럼에 참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면서 육자회담 재개까지 제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조 입장을 내놓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예.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포럼에 참석해서 미국과 중국 양국에게 모두 설명을 하겠노라고 해서 이제 예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이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제 안전 보장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육자회담을 재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거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중국도 사실상, 지금 현재의 한반도 비핵화 국면, 즉 남북미 3자가 주도하는 비핵화 국면에서 중국이 배제된 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결같이 육자회담으로 복귀 해서 논의를 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자신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걸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아마 육자회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입을 맞추려 할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는 그 북한과 미국이 과연 그걸 동의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예예. 미국은 당연히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 또 북한 역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징 현지 중국정법대 문일현 교수와 함께 1대1로 포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